그리드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그리드를 담는 하나의 통이죠. 통이고 HTML 엘리먼트가 이제 그리드 컨테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컨테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그리드 방식으로 실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이제 템플릿, 그리드 템플릿 칼럼에서 auto, auto, auto로 냈다 auto라고 하는 것은 칼럼이 4개란 말입니다. 4개니 3개일 경우 3번만 auto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크기의 그러한 칼럼들, 그러니까 지금은 4개가 있고 4개가 다 같은 크기를 줄 때는 auto를 4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어떤 경우도 각 칼럼의 크기는 같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하게 사이즈를 줄려고 할 때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80픽셀, 200픽셀, 오토 30픽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것만 이렇게 리액티브, 리스판시브하게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정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리드 템플릿 칼럼. 그렇게 해본 지금 현재 10픽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입니다. 3개니까 오토 3개로 되어 있고 다음에 로우도 있어요. 로우가 첫 번째는 80픽셀, 두 번째는 200픽셀. 그러니까 로우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칼럼만 칼럼을 구성하는 각각 그리드들을 정확히 말하면 그리드 아이템들이죠. 아이템들의 폭이 변화하게끔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just by content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by content는 이거 horizontal 수평 방향으로서 각 아이템들 간의 공간을 활동하는 겁니다. space evenly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1 왼쪽에 있는 이 공간, 1의 오른쪽에 있는 공간, 2의 다음에 있는 공간, 3의 다음에 있는 공간 이 라인들이 정확하게 같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게 space evenly입니다. 보시면은 확장하더라도 변함없이 똑같은 그죠? 공간입니다. 갭만 보시면 됩니다. 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칼럼 같은 경우는 50픽셀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있습니다. 어라운드는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 사이의 공간들, 그러니까 칼럼 간 칼럼 사이의 공간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의 왼쪽이나 3의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스페이스 라운드 방식입니다. 또 just by content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스페이스 비틴입니다. 비틴이 좀 더 이렇게 확실히 둘 사이 공간, 칼럼들 사이 공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어라운드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just by content 센터는 가운데다 몰아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스타트는 앞에다 두는 거고 엔더는 끝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는 just by content는 몽땅 다 horizontal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vertical 방향으로 줄 때는 align conte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vertical이죠. 여기 지금 센터로 주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따와 있죠. 그죠? 나머지 칼럼들은 auto로 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Align Content Space Evenly도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 스페이스 하나, 둘, 셋, 세 개의 갭이 라인들이 들어갈 자 로우 라인이죠. 로우 라인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빼고 가운데 것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Align Content는 이 각각의 로우들, 그죠? 로우들 간의 간격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just by content는 칼럼들 간의 간격들을 지정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럼의 폭이나 로우의 폭을 이렇게 특정한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uto를 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섞어서 어떤 건 일정한 값을 주고, 어떤 것은 auto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